네, 이제 시행만 남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세한 내용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어제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가 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게 될 텐데요. 일단은 노동계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 법안인지 의의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한해 2,000명이 출근했다 돌아오지 못하거나 일 때문에 사망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경영 책임자의 책임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그런 기업 처벌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법률이 이제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났습니다. 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지만 잘 해보자고 해서 잘 고쳐지지 않는 관행,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죠. 지하철 긴군이나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김영준 씨, 뭐 물류창고 화재 사망 사고 뭐 이런 것과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 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이 이런 산업안전보건조치는 제대로 취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 처벌을 상대적으로 강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방금 그 언급해 주신 산업안전보건법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뭐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이 잘안 이루어지고 산업안전 담당자나 현장 관리자의 책임만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네. 네, 처벌 기준도 이제 최대치만 규정돼 있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대부분 사망사고 나도 5, 600만 원 벌금형에 그쳤는데 네. 여기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외형적으로 강화됐는데 사실 또는으로 돼 있어서 반드시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은 꼭 아닌 거죠. 뭐 네. 쿠팡 물류 창고 사고 났다고 해서 쿠팡 대표이사가 반드시 구속되거나 하는 것은 꼭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예. 강화된 측면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네. 문제가 되고 있죠. 예, 방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규정 자체가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그걸 좀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이제 책임을 무는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근데 이게 범위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데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업을 대표하는 자나 경영 책임자도 있고요. 네. 또는으로 들어가 있는 그 다음 조항이 문제인데요. 예. 산업 안전을 이와 견주어서 이에 준하는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죠. 그에 준해서 산업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보건 책임자, 뭐, 범위가 약간 관리자 범위, 임원 범위로까지 조금 높아졌을 수는 있는데요. 네. 여전히, 이런 산업안전지원조치를 취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네. 비용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산업안전 담당자, 선장에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경영 책임자만 할수 있는 것인데, 네. 또는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문제가 되고요. 뭐, 처벌 기준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돼 있는데, 반드시 징역형을 규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과거보다 그렇게 과연 강화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업장 적용 범위가 문제가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또는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까지 이제 사망사고 나도 6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네. 그런 관행이 이제 법적으로 판결 내릴 때 과거 관행에 견줘서 하는데 네.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높아져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여부는 두고 봐야 알고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이 법 적용의 범위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할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를 해주고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아예 적용을 안 하기로 한 것이 법안 자체를 좀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내년 1월 1일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에 시행되기로 3년간 유예됐고요. 네.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일 관련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또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55인 미만 상시고용사업장, 50인 미만 상시고용사업장인 전체 산업재해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적용범이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네. 3년 그러니까 2024년 이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니까 좀 더 나아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그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조치에서까지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게 기업의 적용 기간을 적응 기간을 뭐 준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중대 재해로 인한 사망과 중대재해 발생에까지 기업 규모별 노동자의 차별이 생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렇게 산재해 예방 조치에 과도하게 이제 기업 규모별 격차를 만드는 것이 안 그래도 이제 기업 규모별 불평등이 심한데 이렇게 죽음에서까지 또는 중대재해까지 이런 차별적인 사안을 만든다는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안전이라는 건 사실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노동 전문가시고 앞서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 해 2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런 식의 법안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 점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래서 산에 김용균 씨 돌아가신 이후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김용균법이라는 것도 제정이 됐고 하도급이나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망사고가 약간 줄었다. 확실히 지속적인 효과인지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라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사고가 다발하는 곳에 계속 유예 조치하거나 아예 적용을 배제한다면 이런 산재사망 중대재해로 인한 그 발생의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인지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의 문제를 해결할 이로 인한 불평등한 문제를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지금 노동계, 경영계 양쪽 다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먼저 노동계의 입장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제기해왔던 부분이 바로 2인 1조 작업 의무화, 그리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 뭐 이거 관련한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계속 노동계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명시가 되지 않았죠? 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요. 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조항은 담겨져 있죠. 근데 적정한 인력과 예산, 적정이라는 기준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이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하철 김군이나 태안하력의 김용균 씨나 2인 1조 작업이 없어서 또 평택항의 이선호군이나 신호수 배치가 의무화되지 않아서 이게 사망했던 사고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인 1조 작업을 규정하기는 참 애매하긴 합니다. 모든 네. 작업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데 네. 법률이라고 보기엔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 남발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적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2인 1조 작업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적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예시를 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법률은 시행령은 매우 세부적이어도 되거든요. 네. 그런 조건을 좀 다른 게 필요하고요. 지금 과로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산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과로사는 근로기준법에만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로사나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로도 보호되지 않는다 하는 네.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경영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법 시행이 이제 내년 1월부터 되기 때문에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6개월이면 너무 짧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경영 책임자로 명시하지 않았고요. 또는 이 들어가서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가 무조건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네. 법인의 책임은 좀 묻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조치를 할 시간이 예고가 돼 있었고 법률이 통과된 지 1년 후에 시행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준비기간이 짧다는 건 언제나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산업안전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좀 안이하지 않냐 하는 책임감을 깊게 느끼고 있지 않은 매우 관행화된 태도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미 뭐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를 많이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고요. 뭐 준비는 충분한데 이제 규모가 낮은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곳에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조건을 고용노동부가 마련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죠. 네. 경영계에서는 또 이런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로 간주하면 경영 책임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중대재해에 대한 이제 뭐 사고로 나는 거 빼고 질병에 의한 것에서 급성 중독으로만 제한을 했거든요. 매우 급성 중독이요? 예, 네. 예, 그 화학물질 뭐 누출로 인한 예, 예.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도 화학물질이 계속 이제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법률에 있는 화학물질로 매우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넓게 규정한 게 아니라 너무 좁아서 탈이다. 포괄이 되지 않는다. 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직업상 발생하는 암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중대재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대재해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없고 네. 경미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급성 중독이라는 게 경미한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좀 과도한 문제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미한 질병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 중에 어떤 언론에서는 이제 그 경미한 질병 가운데 급성 중독하고 또 하나 거론한 게 열사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사병도 중대재해냐, 직업성 질병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던데 혹시 보셨나요, 교수님? 예, 뭐 열사병에 대해서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요. 예. 예, 규정하고 있는지 참 애매하긴 한데요. 열사병이라는 게 무조건 발생했다고 해서 중대재해라고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산업안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열사병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에 의한 열사병이 아니라 그것이 작업 여건상, 환경상, 또 근로시간 특성상 구조화돼 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하다 개인의 그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까지 다 처벌되는 것 아니냐,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인과관계 설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안전 예방 조치를 보건 의무 조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 관련해서만 처벌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 사실상 사업주가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올 여름이 유독 덥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뭐 여름은 계속해서 더워질 것이고 여름이라고 야외에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이 안 이루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잘 갖춰놓는다거나 이런 환경을 잘 조성하는 사업장들도 많잖아요. 예, 뭐 지금은 이제 건설 현장이 사실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죠. 네. 날씨가 매우 안 좋다든가 할 때 위험해지면 작업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락사나 끼임사고나 이런 전근대적인 그런 사망사고가 여전히 나와 있는 게 안전 의무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예.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서 이런 기준들을 갖추는 것이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미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중대재해를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으로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예방 의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산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 네.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하는 점을 이해하고 그걸 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진짜 중대재해가 시행령에서는 빠졌다는 점인데 관련해서 네. 참여한 데도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어떤 중대질환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했는데 직업상 암이라든가 예. 예, 또 그 반도체에서 발생했었던 문제죠. 그런 질병들이 포함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스트레스가 사실 요새는 많은 그 병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네. 과중암이라든가 무리한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 모두가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예. 예, 그로 인한 산재로 인정될 경우에 중대재해 범위에 빠져 있고요. 제조업에서 이제 근골격계 질환도 중대한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자주 오래 하다 보면 생기는 질병인데 네. 이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어서 다음에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정, 급성 중독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학 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네. 이제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었던 건데 네.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된다라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모호한 표현들도 좀 많고 중요한 부분들도 빠졌다는 점에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도 괜찮나라는 의문도 좀 가지게 되는데요. 내년 예. 1월 27일에 이제 시행되기 전에 혹시 수정될 여지는 없나요? 예, 뭐 이 또한
상당히 어렵게 진통 끝에 통과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누더기가 된 측면이 있죠. 예. 법률 제목은 이름은 굉장히 센데 실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많이 완화돼 있다. 그래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을 원칙대로 도입할 생각이 별로 없었구나. 그러나 도입은 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정도로 통과된 것이고,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시행까지는 중요한 선거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집중해서 뭔가 수정할, 그 사이에 수정할 여지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시행 이후에 1년을 또 기다려야 2023년쯤 돼야 재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만들 때 좀 더 구체성을 담고 포괄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지금 생기는 사각지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큰 법률이다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